Yeah, heat pump. There are not cars. Yeah, no, as default. And at some point, we might make a heat pump for our home. Yeah, maybe. 여러분 어서 오세요. 오늘 주제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히트펌프 사업. 이름이 좀 낯설죠. 쉬운 말로 하면 전기만 써서 밖에 열을 빨아다가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 정도입니다. 아주 신기하죠. 자,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? 일론 머스크가 왜 히트펌프를 하려고 할까요?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탄소 배출이 큰 문제잖아요. 이걸 막으려면 전기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집에서 쓰는 난방기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줘요. 머스크는 테슬라로 전기차를 만들었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죠. 그런데 집안에서 난방까지 전기로 하게 만들면 정말로 화석연료를 안 쓰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 건물 난방 때문에 나오는 온실가스가 많으니 이걸 전기로 바꾸면 지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 테슬라 에너지 생태계를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 전기를 태양으로 만들고 배터리에 저장하고 히트펌프로 난방, 냉방까지 해결하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? 히트펌프도 그냥 온풍기나 에어컨처럼 하나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.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간 공기 조절 기술을 집안용으로 옮겨 온다는데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. 첫 번째, 매우 효율적. 전기를 1만 써도 3에서 5 정도의 난방 효과를 낸다 라고 해요. 즉 전기는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열을 옮기는 데 쓰는 거라서 효율이 높다는 거죠. 2. 조용함. 머스크가 차에서처럼 소리 적은 시스템을 목표로 한대요. 3. 스마트 기능. 집이랑 자동차가 서로 연결돼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실내 온도를 맞춰준다든지 빈 방은 굳이 안 데우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합니다. 4. 공기 정화. 테슬라 차처럼 초미세먼지 필터를 넣어서 실내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더군요. 게다가 머스크가 이 공조 장치에서 생기는 응축수도 모아서 활용해보자 고 했다고 해요. 쉽게 말해 에어컨 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히트펌프에도 물이 생기는데 그걸 재사용해 버리는 거죠. 물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고 일석이조. 그럼 이 히트펌프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사실 기본 원리는 냉장고랑 같습니다.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뽑아서 밖으로 버리니까 안이 시원해지죠. 히트펌프는 밖에서 열을 빼서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실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. 이게 왜 효율적이냐면 불을 직접 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열을 옮기는 데만 전기를 쓰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전기를 1만큼 쓰면 3이나 4만큼의 냉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. 옛날엔 아, 밖이 너무 추우면 열을 어떻게 빨아들이냐 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 기술은 많이 발전해서 영하의 날씨에서도 히트펌프가 잘 돌아갑니다. 그래서 추운 나라에서도 써볼 만한 기술이 된 거예요. 집에 히트펌프를 깔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우선 가스보일러가 사라지면 집안에서 가스 연소가 없어지죠. 그런 가스 냄새, 일산화탄소 중독, 가스 누출 위험 등등 많은 문제들이 한방에 해결됩니다. 또 집이랑 차,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 전기로 히트펌프를 돌리면 완전 친환경 자급자족 집이 되는 거죠.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알아서 전기도 만들고 난방도 해결하니까 탄소 배출을 거의 안 하게 돼요.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실내가 깨끗해져서 거주 환경이 훨씬 좋아지겠죠. 그런 면에서 머스크의 히트펌프 아이디어가 그냥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미래형 집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히트펌프 사업을 왜 어떻게 하려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듣다 보니 히트펌프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, 우리 집에 한번 설치를 해볼 만한데 하는 생각도 들죠. 물론 아직 가격이나 설치 조건, 정부 정책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지만 이게 정말 잘 자리 잡으면 탄소도 줄고 난방비도 줄고 공기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멋진 미래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친환경 건축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. 그럼 모두 안녕.